이번 시간은 근로에서 자산으로 자본을 이동시키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을 불리는 방법은 다른 말로 재테크로 하는데요. 뭐 재테크 방법은 워낙 많은 고수분들이 좋은 정보를 공유했기 때문에 재테크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두 가지 경로인 신용대출에서 레버리지를 익혀서 투자금을 자산에 투입하는 방법, 그리고 월급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자산에 투입하는 방법 중에서 두 번째 잉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잉여금은 소득에서 소비를 뺀 것입니다. 소득은 보통 연5% 오르면 정말 많이 오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제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을 올리는 것도 제가 결정을 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를 줄여야 되는데 소비를 줄이는 방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두 다 설명할 것은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할수 있는 방법이 바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너무 쉬운 방법 같지만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크카드 대신에 많이 사용한 것이 바로 신용카드인데요. 신용카드는 특징이 바로 다음 달 부채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정말 문제인 것은 바로 다음 달인데요. 이번 달쓴 거는 이번 달 나가게 되면 부채에 대한 어떤 감각이 생기기 때문에 소비를 줄일 수 있게 되지만 다음 달에 부채가 상환이 되기 때문에 이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채는 점점 증가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소비가 증가하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도 물론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근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금액이 연금이나 적금 이런 우대금리를 받을 때 또는 신용대출의 우대금리를 받았을 때 최대 한도만 사용할 뿐이지 나머지 실제 장을 보거나 어떤 소비를 할 때는 대부분 다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사업에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를 생산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는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요 시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컨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냐가 문제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부지런히 시간을 확보한다 이게 아니고, 저는 구체적으로 집에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보통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드라마라든가, 뭐 스포츠라든가, 뉴스를 보면서 멍때리고 있다가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저는 이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시간이라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미디어 정보가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모르게 되면 시대에 뒤처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신 TV가 없는 대신 대체자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유튜브입니다. 요즘은 뉴스도 유튜브에서 방송할 정도로 유튜브에 대한 어떤 방송의 역할이 이관이 많이 됐는데요. 유튜브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컨텐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얼마든지 컨텐츠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나 자원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뭐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든가 TV를 없앤다든가 이런 부분은 워낙 큰에서 이게 뭐 대단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체크카드로 전환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신용카드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달 부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맹점은 뭐냐면 바로 당월 부채가 발생을 합니다. 이 당월 부채가 다시 다음 달 부채가 되고 또 다시 당월 부채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의 사용액을 줄이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이걸 신용카드를 줄이고 체크카드로 전환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이 당월 부채라는 것 때문에 결국 하지 못했고요. 결과적으로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부동산 중에 하나 매각이 되면서 현금이 많이 발생하는 덕분에 이 당월 부채와 다음 달 부채를 동시에 차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많은 기회가 발생하게 되면 신용카드를 좀 줄이고 체크카드를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소비를 통제할 수 있는 소비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에 그 소득 공제율이 있는데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연 60%가 되고요. 신용카드는 연 30%가 됩니다. 물론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나 또는 현금 소득공제의 경우 80% 정도 적용을 해줬지만 언젠가 이 부분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전과 같이 체크카드는 좀 높게 공제를 해주고 신용카드는 좀 낮게 공제를 해주는 체계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없애는 것도 너무 뭐 쉬운 얘기가 한것 같지만 생각보다 텔레비전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런 미디어들이 굉장히 발달이 되면서 거의 불나방처럼 없으면 안될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생활을 해보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는 벌써 5년째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텔레비전 보는 게더 부담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남의 얘기보다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텔레비전 안 보고 체크카드로 변환하는 거 누구나 할수 있는 건데 실제로 시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잉여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사업을 늘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